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장하여서 권고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금고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단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급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요. 죽는 한이 있어도 휴전이나 항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단단한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칼과 총, 그 어떤 무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마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들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찬미였습니다.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칼과 총은 사단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미는 사단의 심장을 찔러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사단을 쳐서 부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 이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와 찬미는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무슨 괴물이나 거인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와 찬미가 너무나 거대해서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라는 무기를 휘두르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지진이 강도 진도 7, 8 정도의 강력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도로 말하자면 기껏해야 진도 3이나 4 정도 되는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지진은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지진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주곡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주곡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 그 땅이 역사의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무슨 찬양을 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요? 물론 전혀 안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들려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말하자면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소리는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도 들리지 않고 너무 커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붕어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뭔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개처럼 짖는 금붕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붕어도 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미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든지 작든지 온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찬양할 줄 모르면 실제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 마음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마도 먼저 매일매일 문제가 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찬미는 환난 가운데서 분명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용 없이 말끔히 회복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 혼자만으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니 심지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안절부절한 상태, 이것이 여호사밧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현재의 불리한 상황, 어려운 현실, 슬픔과 고통, 걱정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참의 기도와 찬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기도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찬양단, 중창단, 망상부의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영혼이 단비로 흠뻑 젖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감격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에게 얽매인 인생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냉랭한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할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마음을 쉽게 드리오니 저희들 찬양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가 주 앞에 성공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떻게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성가대 찬양단 중창팀 앙상블의 모든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학교의 성가대 화신예배 찬양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설란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한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만큼 참으로 그 해마다 드려지는 우리 성가대의 헌신예배도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두 1, 2부 성가대뿐만 아니라 또 중창단과 또 앙상블 또 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마다 제가 나와서 진행을 맡게 된 것이 저의 오늘의 미션입니다. 예, 참으로 그 성가대의 헌신예배라는 그 이름이 오늘은 주사랑 찬양대의 헌신예배라고 불리울 그럴 헌신예배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일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요. 팀장 이정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대원들이 똘똘 뭉친 끈끈한 사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대장님께 제가 할렐루야 성가대를 한마디로 소개를 하자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성가대는 기도하는 성가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이 임했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날까지 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피아노의 유명한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네, 팀장 박진택 집사님을 비롯해서 9명 맞나요? 지금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많은 남자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라신다고요. 너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김은하 양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
여성 중창단이 되겠습니다. 임정희.
아주 새 얼굴로 모습을 달리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매주 찬양하는 사람들을 낳는, 낳고 낳고 하는 그런 어머니 성가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찬양대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실제 밤입니다. 영성 Thank you.
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택한 현대와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되 마음으로부터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큰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모든 성가대 찬양단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로 주를 노래하고 있사오니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하는 이들이오니 행복한